조금 파괴가 되는데 이 레티노익산이 그 파괴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보통 피부 재생크림 뭐 이런 데 원료로 쓰이고 있죠. 또 파프리카는 예, 우리 그 콜라겐 형성을 돕는 비타민C도 많기 때문에 파프리카 드시면 피부 건강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색깔이 세 가지 아니에요? 붉은 색깔, 노란 색깔, 주황 색깔. 색깔마다 조금 뭐 효능이 다릅니까? 뭐 똑같습니까? 예, 바로 이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비타민 A 일종인 베타캐로틴 때문에 색이 좀 다른데요. 이 베타캐로틴은 색이 이렇게 붉은색도 있고 조금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다양한데요. 이 색이 진한 이 빨간 파프리카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오렌지색, 노란색으로 갈수록 좀 양이 적습니다. 문제는 이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C는 산화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리 갈아놓으시지 마시고 드실 때 주스도 만드시고 또 샐러드에 넣을 때도 드시기 전에 직전에 이렇게 잘라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드시기에 가장 그 적합한 그 타이밍을 맞춰서 윤정진 조리장께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자,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 김종민 씨가 한번 해냈어요, 사실.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종민 씨. 아니, 진짜 우리 종민이 춤은 보배, 춤은 보배. 아, 감사합니다. 아까 강명기 씨가 그랬어요. 학생들은 반장을 잘 만나야 되고 회사원들은 대표를 잘 만나야 된다고. 네, 김희 씨, 직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자,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요리를 예.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대한 예. 열을 안 가고 만들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파프리카. 네. 파프리카를 아주 센 열을 살짝만 볶아서 우리가 그냥 꽃빵이라는 거를 같이 싸서 먹게 예. 네, 그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피망으로 만들긴 하는데 여기 파프리카 또 색색이 들어가니까 정말 보기에도 아름답고요. 예. 오늘 진 건 좀 속상하다. 김병세 씨. 네, 예, 노반장님. 저 선배 말 선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말이야. 따라하지 않았을 때는 알아봤어. 어? 날 따라왔으면 먹잖아. 아, 난 김종민 씨가 맨날 왜 이렇게 어떻게 드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한 입에 다 넣었어요. 저거 말하려면 5분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맛이 나는데 달고 프레쉬하고 살짝 볶았기 때문에 그 야채의 그 순을 안 죽였기 때문에 아삭한 맛이 네. 그 담백한 맛을 더 이끌어내니까요. 저기 종민 씨 좀 기다려볼까요? 역시 음식은 조금씩 먹어야 돼요. 이걸 파우더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파우더로 된 파프리카가 있거든요. 이걸 갖고 뭘 만들었냐면 헝가리안 글라시라고 해갖고 아까 그 스튜 같은 스튜인데요. 또 색깔이 굉장히 곱고 이쁘죠. 네. 그리고 여기는 토마토하고 또 곁들여 들어가서 굉장히 또 맛이 야 이거는 최고의 됐다고요? 영양식품일 것 같고요. 먹으면 기운 날 것 같습니다. 맛있어. 야 이건 이 맛은요. 이게 만약에 한국 사람이어서 그렇지 헝가리 사람이라면 어디 외국 나갔을 때 이 음식이 생각날 것 같고요. 이 음식 먹으면 기운이 날 것 같은 그런 뭐 고기에다가 온갖 야채에다가 뭐 토마토에다가 기가 막힌 향이 나는데요. 굉장히 진하고. 종민 씨 입맛에 맞아요? 정말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다. 이거 오늘 당근팀. 당근팀이 당근만 건져 먹어. 당근. 이거 현주 씨 어제부터 입맛을 잘 맞을 것 같은데. 당근만 건져 먹어. 빵 찍어 먹듯이 빵도 막 이렇게 찍어 먹는데 무슨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데서 먹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아이고 잠깐만요. 계산하셔야죠.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갈아서 그 체에 좀 걸린 거거든요. 파프리카 그 주스로. 생 주스예요. 그럼 예. 아예 할 때 뭐 뜨거운 물에 살짝 넣고 안 하고요. 벗겨내고 뭐 이렇게 안 하고 열 처리를 거의 안 하고 그냥 생으로 갈았어요. 근데 색이 세상에 이렇게 예. 나오네요. 예. 훌륭합니다. 요 주스는 저희가 네. 예, 파란 아침마침 더운데 고생 많으셨는데 한 잔씩 드리도록 하죠. 그 야채 향이 정말 나네요. 예. 약간 오이 향 비슷한 좀 나요. 아주 신선한 느낌이 확 그죠. 마지막에 파프리카의 향이 코 안을 싹 가는데요. 우리 팀 표현이 제가 건배 헌창하려는데 벌써 원샷 하셨어요. 먹는 게 있어요, 지금. 꼭 다음 주엔 드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네.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먹으면 좋은 밥상은 무엇일까요?인데요.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채소계 보석, 피부를 위한 보석, 파프리카. 네, 2번. 밤바야, 우가, 우가. 2번. 아프리카. 자, 3번. 이봐, 영리 씨 타. 누구세요? 아, 나? 스포츠카.
어쩜 저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해보셨나봐요. 네, 굉장한 다량의 경험에 의한 힌트였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들도 빠지더니 전 그 행복한 꿈에서 깨고 말았죠. 연습생이던 난 꿈속에 내 멋진 모습을 잊지 못했고 그 후로 그 꿈만 위해 살아왔어요. 때론 유혹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난 미친 듯이 춤을 추었고 춤과 함께 날 비틀어진 음악에 더욱 빠지게 되었습니다. DJ don't stop the beat. 새로운 춤을 위해 그대로 날 지켜봐. 난 절대